땅 캠핑 오지로 간다. 오지고요, 지리고요. 개인 수영장이네. 개인 수영장. 와, 아우 좋네. 지금 한 시간째입니다. 좋네. 어우 좋네. 좋네요 여기도. 아, 포기. 찾으려고 그냥 노력했다는 거. 야, 신나게. 와, 우와, 야, 장난이다. 우와, 우와, 미치네 여기. 우와, 야, 저기는 진짜 2m 되겠다. 우와, 장난이다. 우와. 짜기비비. 아, 대단하시다. 여기까지 올라오셨어. 와. 여기는 그늘이 많아서 좋네. 이게 아까 올라오는 그 자리만 빼면은 요 위에는 그냥 올만해요. 왔다갔다 할만은 한데 처음에 그 턱 제가 차를 대는 거기가 너무 빡세. 너무 빡세서 저는 심지어 도전을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왜냐면 너무 바닥이 다 긁힐 것 같아서. 예. 그냥 저는 오프로드를 많이 해본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좀 자신이 없네요. 그래서 저는 놓고 이렇게 걸어왔는데 지금 걸어온 게 한 30분 됐죠? 한 30분 걸어 올라와야 됩니다. 야, 여기 백패킹 하시는 분들도 계시네. 아무튼 또 다음 사이트로 가볼게요. 오프로드 하실 수 있으신 분들만들 하세요. 힘들어요, 힘들어. 굉장히 힘들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사이트는 확실히 좋대요. 어, 이렇게 다 왔나 봐요, 이제. 와, 진짜 덥다. 가다 보면 중간중간 이런 포인트는 있기는 해요. 근데 이제 내려가기가 좀 힘들어요. 저쪽 끝에서 이렇게 내려오던 걸 하기는 해야 됩니다. 여기도 이렇게 보시면 이런 식으로. 그늘이 져가지고 좋네. 와, 이 그냥 잠깐만 올라가면 되는 줄 알았더니 끝도 없이 올라가네요. 와, 진짜 이게 차 없으면은 가지 마세요. 차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댐을 건설한다고 해요. 그래서 올해가 마지막이라고 하네요. 계곡은 개골개골님이 여기 와서 사실은 또 더 유명해지긴 했었는데 여기가 문이 있었는데 그 문도 허물고 이제 댐을 만드는데 집중을 한다고 해요. 여기 차 대시고 사이트 구축하고 이렇게 놓으시면 될 것 같고. 이야, 개구 씨 미치네. 와, 씨. 오호, 오호. 야, 여기 완전 개인 수영장이네. 개인 수영장. 와, 여기 좋다. 야, 여기 애들 룩이 진짜 좋다. 여기. 야, 깊지도 않고 저기 깊어봐야 애들 허벅지 정도까지 올 것 같거든요. 아우, 좋네. 성인 무릎까지 오고 저기 허벅지까지 오고. 야, 여긴 좀 깊겠다. 여기는. 야, 어머, 엄청 시원해. 야, 여기 진짜 시원하다. 야, 장난 아니야. 아, 장난 아니야. 나도 더워 죽겠어가지고, 머리 좀. 와, 아, 좋다. 아, 차 딱 대놓고, 여기에 쉘터 같은 거 하나 놓고, 와, 이게 진짜 포인트 좋네, 여기. 이런 포인트가 여기 줄줄이 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일단 조금 더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제 저기 보이는데 저기서 진짜 마지막이 됐으면 좋겠는데 또 위에 또 있는데? 씨. 와, 진짜 차 없이 오기는 너무 힘들어요. 백패킹을 아예 생각하고 오시는 분들은 갈 수 있겠지만 와, 저희는 그냥 요 앞에 잠깐 올라가면 있겠지 그러고 왔는데 지금 한 시간째입니다. 한 시간째 지금 걸어가고 있어요. 이 쓰레빠 싣고. 아, 힘들긴 힘드네. 갑자기 이렇게 오다가 보니까
이렇게 가는데 저쪽까지 올라가야 되는 줄 알았는데 일단은 이쪽에 이렇게 포인트가 있거든요. 내려가는 포인트가. 한번 이쪽으로 내려가 볼게요. 조심조심. 좀 조심히 내려가야 됩니다. 이게 좀 미끄러워가지고 천천히. 아, 이렇게 내려가면 여기 이렇게 저 캠핑할 수 있는 포인트가 이렇게 또 있네요. 백패킹 하는 사람들이나 이제 쉘터 조그마한 거 이렇게 쳐놓고. 야, 근데 계곡은 그렇게 막 좋지는 않네요. 예, 네, 조금 지금 수량이 없어가지고 그런지 모르겠지만 조금만하게 그냥 발목만 담그고 놀 수 있고. 여기는 좀 물이 두려워 보이는데? 여기는 이끼가 쪘네. 여기는 물 고여서 이끼 꼈나 보다. 그쵸? 숨겨진 사이트들이 좀 많이 있네요. 근데 그 캠핑장 사이트 찾는 것 같아. 큰 캠핑장이고 이런데. 와, 저쪽에는 또 괜찮네. 여기도 뭐 좋네. 여기 좋네요. 여기도. 와, 깨끗하고. 와, 근데 노지라서 진짜 산속이라서 날파리나 이런 것들이 엄청 얹혀 붙어요. 일단 저희가 생각한 포인트는 여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씨, 언제 나오는 거야? 아저씨 10분만 가면 된다 그랬는데, 씨. 거짓말쟁이. 여기가 DMZ 가까운 지역이거든요. 우리 지나가면 여기 북한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약간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그 일반 차들은 가면 안 돼요. 와, 너무 다, 완전 아작납니다. 아작나. 예, 아작나요. 이렇게 다니면. 자, 국가 지정번호 다아. 725-2193. 춘천 구규림 관리소. 여기 춘천이야? 이런데 차로 오기 진짜 힘들거든요, 이런데? 차 올라오기? 와, 이거 막 조심히 이제 피해가지고 막 이렇게 오시나봐요. 막, 와. 진짜 장난 아닌데, 여기 길. 와, 진짜. 산 하나 타네. 오늘 등산하네, 등산. 와, 오늘 등산. 야, 씨. 야, 이렇게 지금 건강해지고 있습니다, 제가. 아, 진짜. 빡세. 힘들어.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야? 시멘트 바닥 나오니까 차로는 또 여기서부터는 또 잘 달릴 수 있겠네요. 야, 아니 왜 저 양반 저렇게 달려 자기도. 나이도 나보다 많으면서. 잠깐 올라갈 줄 알고 물도 없어. 아, 지금 여기부터 물이 말랐는데 과연 위에 올라가면 있을지. 분명히 그 아저씨가 한 2m 정도 급의 그런 계곡이 있다고 했거든요. 우리한테 불화를 쳤을 수도 있어. A few moments later. 여러분 이제 포기. 최대한 그 아까 어떤 아저씨를 만나가지고 굉장히 좋은 포인트가 있다 이렇게까지 소개를 받았는데 그 포인트를 찾으려고 지금 엄청 위에까지 올라왔거든요. 근데 여기 물이 싹 말랐어. 아무튼 제가 그래도 찾으려고 굉장히 노력했다는 거 그것만 알아주시고, 그 외에도 이 차를 앞에다 두고 쉘터 쳐놓고 캠핑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가 몇 개 있다. 요 정도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올해까지 운영이 될 것 같다. 근데 이 댐을 건설하고 있어가지고. 일단 내려가다가 아까 한 번 안 들어간 포인트가 있거든요. 거기 한번 들어가 보고, 거기가 맞으면 좋겠네. 에, 거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A few moments later. 여기잖아. 여러분 진짜 여기 진짜 좋아요. 이렇게 좋은 계곡 그리고 노지 사이트 소개시켜 드렸으니까 여러분 좋댔구만. 너무 차가워서 못 들어가겠다. 너무 좋은데 너무 차가워서 못 들어갈 것 같아. 저희는 이제 한 30분 정도 또 내려가야 되고요. 지금까지 한 2시간 정도 지금 트레킹을 했습니다. 이 사이트 찾으려고. 백패킹 가지고 오실 분들은 백패킹 가지고 오셔서 하실 만한 사이트가 충분히 이렇게 곳곳마다 있다. 아, 이렇게 곳곳마다 있다라고 좀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차를 가지고 오실 분들은 오프로드 가능한 그런 차. 이, 뭐라, 쇼바라고 하나요? 이 바퀴, 이 부분이 좀 높은 차. 차체가 좀 높은 차. 바닥이 굉장히 긁힐 확률이 높고, 이렇게 좀 경사가 높은 곳이 있어가지고, 제가 팰리세이드 가지고는 사실 도전하기가 조금 부담스러워서 그냥 뒤에 놓고 이렇게 걸어왔습니다. 예, 오프로드 가능한 그런 차들만 예,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올해 마지막 즐길 수 있는 이런 좋은 사이트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오셔보시고 후기 한번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짱캠핑 오지로 간다. 오지구요 지리구요. 자, 짱캠핑 코너 소개 코너 오지구요 지리구요. 자, 이거는 여기에서 마무리 지겠습니다. 빠이빠이 짬빠. 이야, 지긴다 여기. 우와.
우와 미치네 여기. 아 무겁네. 이야 장난이다. 우와 우와 씨 미치네 여기. 이야 와 사이드 죽인다 여기. 우와 야 물 진짜 좋다 여기. 우와 장난입니다 여기. 우와 야 저기는 진짜 2m 되겠다. 우와 장난이다. 우와 너무 좋네 여기. 물 색깔도 좋고 엄청 깊어요. 그래서 수영 못하시는 분들은 안되고. 야 진짜 좋다 여기. 아 고프로 가져왔어야 되는데. 야 아깝다 이거. 야 여러분 아 여기 맞는데 제가 한번 내려왔었어야 되는데. 아 우리 캠핑파파님이 그냥 아니라고. 아 여기 맞는데. 야 진짜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발을 좀 담그고 가봐야 되겠는데. 와 장난 아닌데. 으흐. 와 진짜 너무 좋다. 와 와 아 모르겠다. 아이 모르겠다. 여러분 이 들어가면 구독 한번 눌러주세요. 자 짜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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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
대신 물놀이 여기 하시고 위에다 사이트 구축하시고 여기 바로 한 2, 3분만 가시면 되거든요. 너무 좋네. 와, 여기는 여기는 대곡은 개골개골님도 안아본 데입니다. 여기 와 대박 대박. 여기 철심이 있어가지고 이런 거는 또 조심하셔서 놀으셔야 됩니다. 예. 괜히 막 여기서 뭐 다이빙 한다고 이런 쪽으로 뭐 이렇게 오시면 안 돼요. 그래도 여기는 진짜 너무 좋다. 여기 이 형이 문제야, 이 형이. 에? 이 형이 그냥 여기 아니라고 올라가자 그래가지고 지금 한 시간을 더 왔네, 지금. I'm so sorry. 아, 근데 길은 위험하니까 조심히 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에. 자. 썸네일 보고 왜 계곡 저거, 계곡도 안 나왔는데 벌써 끝내냐고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이걸 발견을 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꼭 영상 봐주셔야 되고요. 클로징을 다시 하겠습니다. 정말 좋은 그런 계곡, 그리고 노지 캠핑도 할 수 있는 그런 곳에 이제 소개시켜드렸다는 이제 뿌듯함, 이제 그런 뭐라 그러지, 만족감을 막 느끼네요. 아, 진짜 여기 너무, 너무 좋습니다. 완전 대박입니다. 자, 이 계곡은 짱골짱골.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정말 오지고요. 길이고요. 아, 이거 시즌2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좋은 계곡이나 이런 데 있으면 알려주시고, 제가 나중에 또 그 근처로 캠핑을 가면 또 가서 소개를 시켜드리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청해주시고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으로 곧 돌아오겠습니다. 짬바! 자, 여기 첫 번째 이 스피커가 이게 나오면 여기서 이제 걸어서 저희 걸음으로 한 3분? 3분에서 5분 정도 오른쪽으로 가시면 이제 약간 돌 계단 같이 이렇게 어설프게 좀 있습니다. 이제 그쪽으로 들어가시면 비밀의 계곡이 펼쳐집니다.